여자친구랑 놀이공원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. 잘 됐네. 그럼 저희 다음에 한번 같이 가시죠. 그럼 저희 다음에 한번 같이 가시죠. 드디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일부터 연락이 안 된다는 거야. 여기야, 여기야. 또 고민. 저는 놀이공원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한 번도 사귀어본 적이 없어요. 또 트로트 가수인데 가수로 좀 유명해져서 돈 벌어갖고 아빠 엄마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트로트 하나 만들어줘요. 네, 가고 주세요. 네? 잠이 안 와요. 네? 잠이 안 와. 야, 타이틀 좋다. 잠이 안 와요. 잠이 안 와요. 상황을 주세요. 네. 자, 뭐 배고픔 때문에 혹은 자유를 찾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두고 고향을 떠나온 2만 5천여 명의 탈북민을 대표해서 10명의 북한 여성들과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말이죠. 빨리 좀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얼굴이 북한에서 먹히는 얼굴이래요.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빨리 좀 통일이 됐으면. 평양에 땅 주고 사고 그냥 먹자. 쓸데없는 얘기 좀 하세요. 뭔 얘기 하려고 하는데. 자, 돌아갑니다. 자,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제대로 된 삼양냉면을 못 먹었다고 그래서 여기가 삼양냉면 오리지널. 고향에서 먹던 거하고 달라요? 똑같아요? 네, 고기가 좀 많아요. 에? 고기 없어요. 고향 생각이. 고향 생각이 나요? 네. 북한에서 왔지? 북한에? 제대로 왔네. 네, 제대로 온 것 같아요. 냉면 요리가 있거든요. 어떤 거래요? 냉면 냉면 담으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. 오늘은 이도 별로 먼저 듣는 냉면이야. 야, 손맛도 좋아. 한 그릇은 너무 맛있고. 예상에서 한 그릇은 너무 적다. 네. 아이, 대박이네. 배불러. 아? 평양 내면 또 먹으러 가자고? 안녕하십니까. 들어가시죠, 들어오세요. 네. 네, 이해야, 그래. 네, 예, 어떤 일로? 예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이제 나오는 이유는, 남자에 대해 보시죠. 두 분이 개콘을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하는 말을 초대를 했거든요. 박수를 모실게요. 근데 여기에 왜 갑자기 올라오게 시켰냐? 네. 우리 남자친구분께서 프로포즈를 직접 하세요. 하고 싶은 분이 계세요. 아, 진짜 편지를. 남남분이었습니다, 예. 네. 처음에 당신이 북한에서 왔다고 했을 때 여성 간첩인가 했습니다. 사실 아직도 긴가민가 한데 대한민국에 오기 위해서 가족들하고 손 꼭 쥐고 몽골 초원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북두 칠성만 바라보면서 믿지도 않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승냥이한테 몰릴까 숨죽여 걸어왔다던 당신. 아직도 생각납니다.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지금이야 대한민국 여자 다 됐지만 그때 머리 곱게 빗고 볼도 발그스레 붉어져서 무릎 꿇고 앉아 밥을 오물오물 씹던 당신. 지금까지의 삶은 한편의 영화도 같았다면 앞으로는 한 컷 한 컷이 소중한 사진과도 같았으면 합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추는 게 오히려 더 낫겠더라고요. 너무 추워서 너무나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. 엄마 아빠 나 꿈속에서 한 번만 나와주면 안 될까라는 얘기를 혼자 하면서 잠들어요. 근데 안 보여요. 여기는 평양이 이 남북의 교류가 아름답지 않니? 눈이 높아. If you'd only let me. 이거 하라는 거예요?